최고의 맛인데요. 아까 제가 탑5 시간에서 예고는 했어요. 게임주로 갖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주로 가지고 왔고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아, 애증의 종목일 수 있어요. 겐츠야 분들께서 정말 많이 또 매수를 하셨지만 그 이후에 주가 하락이 워낙에 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기를 겪은 종목이기도 한데 이번 주에는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위메이드 하면 위믹스 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 위메이드 가치의 사실 거의 70% 이상은 이제 위믹스 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위믹스 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주가도 연동이 되는데 또 이번 주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위믹스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메이드 그룹주 전체적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코인이 바닥권에서 단기에 급등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런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가 뭐죠? 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름은 안정적인 코인인데 안정적이지가 않죠. 완전히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면서 주식으로 따지면 거의 뭐 상장 폐지 수준까지 이제 가격이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뭐 달러라든지 이런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동을 시켜야 좀 안정성이 있을 건데 이제 루나와 테라라는 두 가지의 코인이 둘 다 불안정한 것을 이제 엮어놓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안정성이 좀 훼손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스테이블을 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었죠. 첫 번째, 이건 코인 시장의 전체 위기다. 가상화폐 시장의 위기다. 이게 있었고.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코인 시장이 자정화되는 과정이다. 결국 여기서 살아남을 건 살아남고 죽을 건 죽는다. 이 두 가지 의견인데 지금 위치에서는 후자 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루나 테라 사태로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가상화폐 자체의 필요성 인정한다. 성장성 인정한다. 각국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게임 P2E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성할 건 육성하고 규제할 건 규제한다. 요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게임주 내에서도 이 P2E나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잘 얹어서 가는 게임사는 차별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게임사는 도태된다라는 거죠. 근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 실제로 이번 주 밝힌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 달러를 추가하겠다. 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법정 화폐 가치와 가치가 좀 연동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테이블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죠. 지금 드린 말씀이 이제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루나 테라코인 사태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도가 무너졌지만 요걸 계기로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강력한 튼튼한 그런 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말을 위메이드에서 자체적으로 밝혔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위메이드 주가 흐름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좀 재밌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위메이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IP 가치인데 미르M의 사전 테스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전에 NC소프트의 리니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게임사의 핵심은 뭐다? IP. 지적재산권 혹은 지식재산권이다. 쉽게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는 캐릭터 뭐가 있을까요? 그때도 아마 요걸 예시로 드렸던 것 같은데 둘리를 들어볼게요. 둘리. 아기공룡 둘리.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대부분 기억하고 있으실 캐릭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둘리라는 캐릭터를 만약에 이제 이런 높은 인지도를 통해서 뭐 둘리가 들어간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둘리가 들어간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했을 때는 최소한 인지도 면에서는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유리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 미르의 IP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르를 활용한 뭔가 게임이 출시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최소한 중박 이상의 성과는 거두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게임사들이 이 신규 IP를 발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하지만 노력한다고 무조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위메이드처럼 몇몇 게임사만 강력한 IP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미르M의 그 사전 테스트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추후 출시 이후의 성과 기대감도 꾸준하게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IP 가치가 부각되는 게임주가 차별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게임주의 그동안의 악재라고 한다면 결국 금리 인상, 성장주의 투자 심리 악화. 이게 가장 컸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사라는 업체의 이제 외형 성장 기대감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P2E, 가상화폐, 그다음에 이제 IP에 더 강해지는 경쟁력, 이전에 없었던 부분들,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를 가장 직접적으로 도입시킬 수 있는 섹터가 게임 섹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면 게임사의 장기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 다만 성장주가 언제 올라올 것이냐, 그 부분인데 이번 주에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으니까 다음 주까지 이 반등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게임주의 추가 상승과 추세 전환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게요.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분명히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20일 이평선에 안착만 잘 시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보일 수 있다라고 보니까 20일 이평선 안착에 성공하는지 요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